자, 14번이죠. 1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죠. 일단 착오는 뭐죠? 의사표시가 불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사기는 뭐죠? 사기라는 것은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건 사기인 거죠.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죠. 따라서 피해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X죠. 항상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2번 보시면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109조 조항은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자,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표시만 되면 돼요. 그 동기에 대해서 쌍방 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네요. 15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자, 우리가 취소가 총네 가지가 있죠. 첫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가 되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자, 기망이 있고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그 기망이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이라는 말은 비난 가능성의 존재,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망 속이긴 했지만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에요. 2번,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 다소의 가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시는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은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망성이 결여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3번. 기망 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개념입니다.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라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니까요. 답은 4번이죠.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기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사기친 놈 가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6번입니다. 자, 대리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중요해요. 1번,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그 법률 규정은 친족상속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이미 대리인은 원칙,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가능하므로 2번 임의 대리권은 그 통상 그 권한의 부수와에 필요한 데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네요. 그렇지만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의 대리는 시키냐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 소멸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3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거죠. 4번. 자,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4번도 맞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자,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복대리인이에요. 따라서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자,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지만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2번,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는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표현 대리인을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죠. 누가 법률행위했습니까? 복대리인이죠.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을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법정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니죠.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따라서 4번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따지지 않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퇴환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5번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도 X가 되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죠. 18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임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는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그래야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다. 이게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고 지문을 보셔야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을에게 지금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대리인이고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죠. 자, 을의 매매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므로 1번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오, 맞는 점이죠. 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계속되는데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또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인 거죠. 따라서 2번 의로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갑의 추인은 달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추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 선택은 상대방인 병이 할 문제지 무권들이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4번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만약에 갑이 아버지고 을이 무권대리인이어서 을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받는 경우에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주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서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무임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일단 1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일부분이 가분적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번 가분적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된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데 이것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범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 되는 것은 아니므로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당사자가 무의미하고 추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5번 입양 등 신분행위 추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양 등 신분행위 경우에는 무의미의 추인의 소급표 인정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인데 일단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사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냐면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추인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야 되고요. 알고 해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4번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4번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해요. 이것도 일종의 이행인 거죠. 법정 추인입니다. 따라서 추인한 것 간주된다. 맞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정조 기성조건이 정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입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약혼 예물의 수수는 해제조건이에요. 약혼 예물을 주면 일단 약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다만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증여 효과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인 거죠. 2번 약혼 예문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의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 아닙니다. 해제 조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2번이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지문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4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시험을 보면 갚어라고 연기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말 그대로 시험을 보면 갚고 시험을 안 갚으면 안 보면 안 갚고 된다면 이건 뭐인 거죠? 조건인 거죠. 근데 시험을 보면 갚으란 말이 이행기한을 시험 볼 때까지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시험을 보든 오든 갚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네가 주택가에다 시험 보면 돈을 갚아라 라고 했을 때 진짜로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조건이겠지만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주택가에다 시험일이 지나면 갚아야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안 보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이를 정지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을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자, 이건 이거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매매가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의뢰사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래서 해제 요건이 성취가 됐다는 이유로 요 매매의 효과가 없어지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갑으로 바로 소유권이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 해제 조건부 증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비소급적으로 기속 복귀한다. 맞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비소급적이라는 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소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성취 요건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22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게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가 즉시 이행을 청구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우리 판례는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로 이해합니다. 5번부터 보시면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므로 그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하는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는 질문은 X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행 도래 효과, 이행의 지체가 되는 것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인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안영찬이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기한이고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확정 기한이겠죠. 물론 제가 죽으면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23번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 기산합니다. 1번부터가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해요. 원칙적으로 초유를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0시부터 시작된다면 초유를 산입하기 때문에 1번 X고요. 또 기간의 말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만료일이니까 전일로 만료한다. 2번도 X죠. 3번 원칙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유를 산입하지 않지만 연령 계산은 초유를 산입하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 4번 월도 연은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달 말일이 종료일이니까 그 다음 월에 초일이 기간이 만료한다. X입니다. 없으면 그달 말일이 종료일입니다. 24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답입니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기산일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민법총칙 끝났죠. 민법총칙은 60부에서 46, 24, 24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25번입니다. 갑 명의로 등기된 갑수의 토지에 관해 을이 관계소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 등기라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 병에게 임대했죠. 병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자,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병에게. 병이 선이고 무과실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조심할 것은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으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죠. 따라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1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해 주민등록 마치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 건물에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 임차인 정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중요한 것이니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지같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26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위법한 겁니다. 위법한 건데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할 뿐인 거죠.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위법합니다. 그래서 처벌받아요. 그렇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뿐이죠. 2번 무효인 등기에 대한 유용은 가능하지만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입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전세권자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아직 전세권의 그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순간 전세권이 성립되고요.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2번,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고 답은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다면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그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매매 대금 안 준다면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27번부터 시작해서 동영물고사 1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